하늘길도 열리고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코로나가 다시 기승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만에 다시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까 불안한데요. 방역당국은 아직 방역을 강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손님이 들어옵니다. 코가 많이 부었고, 뭐 다른 기침이나 다른 증상은 콧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침은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병원을 찾는 의심 환자는 지난 3, 4월 대비 부쩍 줄었지만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63명으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은 건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205명으로 200명을 넘은 건 지난 2월 1일 이후 5달 만에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말 0.7까지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에 계속 증가해 어제 1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는 것은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 방역 강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 8월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또 여행 시에 이제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률을 4차 접종률을 높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직접 맞기까지는 몇 주 정도 더 걸리겠지만 혹시 모를 재유행을 대비해 상용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